신림동 하면은 순대죠. 또 우리가 예. 또 백순대를 아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여기 그 신림동에 와서 네. 그 순대를 먹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순대볶음 여기 와서 제가 아. 먹은 지가 한 그 제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도. 그래요? 저는 이곳에 아, 저와 아, 양세형 씨. 아, 저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가네요. 아, 그럼 저는 뭐 아, 예, 예.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촬영 좀 해도 돼요, 우리? 예, 예, 고맙습니다. 양념으로 해줘, 백으로 해줘. 어떻게, 양념을 찍어 먹으면 되니까 백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뭘로 할까요? 백으로. 아, 예, 그렇게 네네, 할게요. 주세요. 그럼 저도 여쭤보니까 백이, 또 여기 슬림동 하면 백순대니까. 아. 예, 예. 왔다. 어, 왔다.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아, 이거, 아, 이래서 백순대. 이야. 저는 백순다 그래서 순대가 백색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네. 야, 이거 옛날에서는 그냥 빨간 걸로 볶았는데. 네. 아, 너무 맛있어요. 배추가. 약간 고소하네. 네, 고소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심심하다 그러면 이걸 찍어서 깻잎에. 아. 오케이. 아, 이거를 한번. 양념을 양념장을 해가지고 자기네들께 자기님들 한번 예 이렇게 이제 깻잎에 볶음을 싸서 양념을 찍어서 자기님들 네, 같이 먹어볼까요? 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소한 맛이 올라. 아. 여기 밥 비빌 수 있나요, 사장님?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볶음밥 갑니다. 볶음밥. 천천히 먹어. 천천히 곱하게 사다 하지 말고. 네. 여기 몇 년 되셨어요, 사장님? 27년 됐나? 아. 오래됐지? 오래됐네요. 손님이 예전보다 줄긴 했죠? 줄지 줄었지 많이. 아. 왜냐면 수입품이 들어와가지고 먹거리가 많이 늘었잖아. 아. 먹는 건 한계가 있는데 손님이. 두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네, 그럼. 먹거리는 다양해지네. 종류가 다양해지니까 그럼. 자기 한번 아 한번 드셔보시죠. 한번 먹어보죠. 충분히 뜨거운 거 드실 때 속을 좀 불어주셔야 돼요. 먼저 먹어. 아, 나가요 나가. 아, 됐어. 아, 이곳에서 많은 분들 맛있다 그래서. 네. 아, 이거 찌개구이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어, 그래요? 예. 네. 오늘은 저희 거분. Follow me. 차돌찍으로 저희 네, 한번 차돌찍으로. 인세트면 간장새우가 같이 나와요. 아, 인세트로 하겠습니다. 간장새우 먹어야죠. 예, 예. 간장새우 한번 먹어봐야죠. 저는 안 먹는 게 응? 뭘 먹어요? 많겠죠, 양이 이렇게 두 개만. 아, 충분해. 충분합니다. 네, 네. 대학로 근처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연극 포스터나 공연 포스터가 맞아요.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있고 여기 이제 그 서울대 의대도 있지만 여기 방송통신대학교도 네네네. 있어요. 네. 조금 가면 한성대학교도 바로. 한성대학교 네. 바로. 제 친구 이제 한성대학교 졸업하는 김창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유퀴즈에 너무 나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꾸 갈 때마다 지인들 이름 실명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어, 얼마 전에 또 우리 김수영 선배님도 저희 촬영하는 걸 보셨대요. 어 그래서요? 선배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 나 얼마 전에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아 음식 나왔네. 아 네.
근데 진짜 테마침 잘 하셨어요. 제가 지금 토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그러면 한번. 네네. 네. 아, 이렇게 해서 먹는구나. 새우를 올려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아, 이게 버터가 들어가서. 아, 솔직히 저 간장새우 좋아하는데. 네, 저 뭐. 까서 드세요? 먹는 걸 귀찮아요. 하나 까드려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아, 이게 또 까는 맛이 있는데. 까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까는 거 좋아합니다. 남창희 씨하고 저 무지하게 까신다면서요. 이거 하나 드세요. 네, 고마워요. 제가. 일단 제가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새우가. 맛있죠? 맛있죠? 네, 이거 간장 올려서, 새우 올려서. 아우, 시원하다. 이제 끓어오르네. 예, 예. 네, 조금씩만요. 요런 또 찌개 샤브샤브는 처음 먹어보네요. 익은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붉은기 있는데요? 소고기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 이건 확 익혀 먹어야죠.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오늘 정국 계신 또 자기님도 저희가 한번 복적으로 한번 차돌찌구이 예. 네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아주 저 이 시간 되시면은 아주 우리 그 정국 계신 자기님들이 아주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유, 맛있다. 특이하다.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감질나네요. 밥 한 술씩 딱 해가지고 이거 어묵 얹어가지고 저 이거 안 드세요? 저는 어묵을 또 흰밥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어떠지? 아, 이거 둘이 먹다가 진짜 하나가 죽으면 알 수 있겠죠? 아니요, 문산 네. 가야죠. 아, 문산 가야죠. 먼저 가야죠, 서둘러서. 네. 고기만 빨리 저거 마무리 짓고 네. 밥을 좀 볶자고요. 가시죠. 예. 라이스 컨텐츠로 가시죠. 야,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네요. 치즈가 들어갔네요. 아, 맛있겠다. 안 뜨거우세요? 아, 이게 또요? 아, 이렇게 해서. 모래시계 다 내려오면 불 끄고 주세요. 네, 네. 네. 어, 예. 어, 모래시계가. 아우, 등이야. 아우. 등 아파요? 들어가 좀 쉬어봐요. 근데 지금 방금 났습니다. 앞으로도 참여해 봤어요. 한글이 도와줬나 봐요. 아프면 참지 말고 얘기해. 언제든지 들어가. 들리는 소문에 차 안에 다른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다고 항상 매주 누군가가.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다 됐어요. 아, 이거 맛있겠다 근데. 어이구. 잘 먹겠습니다. 어, 안 탔다 안 탔다. 이거 와. 야. 뜨거워. 맛있다.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